저는 초고수. 아, 전체 깔면 안 된다니까.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. 그래서 그 사람은 길들이고 있다. 길들여. 연애 처음 하는 거지. 찐따는 아니니까. 그렇긴 한데.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. 아 그럼 우리 또 싸우지 말아요. 싸우지 말고 그래. 그리고 밸런스 게임 붕괴하지 마세요. 이거 왜 선택해야 되는데요? 뭐 이런 상황은 어떤데? 둘 다 쓰레기인데요.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. 뭐가 무슨 경험이죠? 뭐 스킨십이든 뭐 연애도 되고 성관계든 저는 초고수. 오 그래요? 성병만 없으면. 아, 전체 깔면 안 된다니까. 전체 깔면 안 된다니까. 그래, 진짜 타야. 진짜 이러면 안 돼. 저는 처음. 저는 처음입니다. 아 정말? 처음? 한 번도 안 해본. 한 번도 안 해본. 28년인데 한 번도 없었어요 연애가.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. 그래서 그 아니 전체 깔면 안 돼. 그래서 그 사람은 길들이고 있다. 길들여. 그쵸. 내 스타일 만들어버리겠다. 경험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경험이 많은 거. 제가 끌려가고 싶어요 차라리. 아 리드 당하고 싶다. 네, 리드 당하고 싶다. 속절 없이. 그렇죠. 여기 내가 와봤던데. 속절 없이. 속절 없이 당하고 싶다. 속절 없이. 왜 근데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? 장점. 하나하나 뭔가... 가르칠 에너지가 없어. 그냥 티키타카가 잘 됐으면 좋겠어. 지쳤어 우리. 늙고 지쳤어. 저도 차라리 경험이 많은 게. 경험이 많아요.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소개팅도 나가 보면 소개팅 많이 한 사람들은 뭔가 그 분위기에 되게 쭈뼛쭈뼛하거나 막 어색한 게 없잖아요. 맞아. 이거 만져도 돼. 막 그런 거 손톱 물어뜯고. 연애 처음 하는 거지. 약간 좀 그 찐따는 아니니까. 그렇긴 한데 차라리 이제 경험이 좀 많으면 이게 뭐 이성 교제든 성관계든 그래. 경험이 많으면.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딱 들어가서 이게 띡! 나쁘지 않지 않아? 아니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다 벗겨져 있고. 아니 그거 아니고! 입어! 다시 빨리 입어! 그럼 약간 쌤은 그거잖아. 같이 가면 저는 그런 풋풋한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요. 풋풋이 아닌 거죠. 신발씩 각 들고 들어가. 죄송해요 또 울어. 아니 근데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. 찐따가 아니라고. 매일 한 번 대 한 달에 한 번. 전 매일 할 거. 매일요? 아까 체력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체력 되는 거예요 지금? 이러니까 아까 그 능숙한 남자를 그래. 만난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. 네. 저는 한 달에 한 번씩. 액기스로. 액기스. 붙이지 마요. 에너지로. 굳이 고르라면은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을까. 한 달에 한 번. 힘들어. 아, 가불싸. 아직 신혼이잖아요. 벌써 그런 거 어떡해요. 기초 체력 힘들어요. 자체가 약할 수 있지. 사람이,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. 저도 근데 한 달에 한 번이요. 저쪽도 기초 체력 약한 걸로. 나도 그냥 기초 체력 없는 걸로 하는데. 아니, 하루에 한 번씩 유산소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유산소? 근력도 하지 않아요? 근력인데 유산소 아크로바틱 하세요 혹시? 그걸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하루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되게 빠듯. 아니 빠듯한 일정 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되게 아득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를 남자를 여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. 약간 저는 뇌랑 마음이 따로 움직일 것 같은데. 뇌는 착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 알아. 이성과 근데 이 사람도 설레고 있을 것 같아. 그 섹시한 나쁜 남자. 그럼 덱스 씨는 어느 쪽인 거예요? 덱스는 섹시하지만 나쁜 남자 아니에요? 그래요? 그럼 나는 섹시하지만 나쁜 남자. 아니 너가 나쁜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자로 바꾸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덱스 씨가 만약에 여성화가 됐다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갖고. 하루 종일 덱스인 거야. 덱스 너무 매력적이세요 진짜. 나는 섹시하진 않지만 착한 남자. 섹시라는 어쨌든 그 느낌이 모든 사람한테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실 내가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지. 느낌이 없어. 없잖아. 섹시하진 않지만 그치. 없어. 극단적으로 아예 없어. 섹시하지만 나쁜 남자. 로 갈게요. 전 착한 남자 갈게요. 머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몸이 아니야. 저기 그 위에 계신 분, 저기 위쪽에 계신 그런 분이 와갖고 막 그 열걸음 걸 때마다 막 땀 쿡쿡. 뭔 말이야? 섹시하지만
나쁜 여자. 아, 어. 왜요? 왜? 근데 여태까지의 행보와 지금 좀 다르게 다르게 가셨어. 이쁘면 됐다. 어? 그러니까 막 쭉쭉 빵빵이면 된다? 그거면 된다? 그러니까 쭉쭉 빵빵에다가 예쁜데 낙서, 처음인 낙서. 여자를 길들여 가지고. 아니 설명해 주세요. 그래도 섹시하냐? 전 침묵할 거예요. 침묵? 네. 침묵하는 남자. 네. 나는 까마귀라서. 그러니까 정 떨어지는 소리냐 침묵이냐는 거잖아요. 거의. 후이. 그 사람 중에서 남자 친구가 후이. 저도 까마귀입니다. 저는 까마귀요. 저는 너가 까마귀야? 아 본인이 후이이에요? 아, 저는 까마귀가 아니에요. 어쩐지 소리 잘 내더라. 그러니까. 재미 없을 것 같아요. 아무 소리 없으면은. 할 때 청각이 예민하세요? 아 중요하죠. 저는 무건할래요. 차라리 제가 소리를 내고 집중해서 그 사람 표정을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도 청각에 예민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오히려 예민하니까 그게 분위기를 이런 소리가 나면 좀 순간 깰 것 같아요. 저도 차라리 무건성이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디 몇 명이었어? 그런 머리. 뭔가 이렇게 몰입이 깨지는 소리보다 그냥 표정으로도 그러니까. 섹시할 수 있으니까. 맞아.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선택하실지 고민해보시고 또 다른 뭐 밸런스 게임 주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바이!